잘 어울리나요? 에르메스 근본템인데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상이거든요? 패딩 라인인데요? 어머 예쁘다. 진짜 핵감지다. 끝이 없어요. 갖고 싶다. 예쁜 거 진짜 많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랜선 쇼핑을 도와드리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중고 명품 매장 탈비.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중고 명품샵 구구스인데요, 전국에 21개 매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규모의 중고 명품샵이라고 해요. 제가 그 중에서 오늘은 선릉점에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왜 선릉점에 왔냐면, 보통 중고 명품샵은 이제 뭐 가방이나 아니면 액세서리 종류 같은 걸로 해서 많이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 선릉점은 창고형 매장으로 해서 의류, 신발, 그리고 가방 같은 것도 해서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기는 의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제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겨울 의류들을 좀 주력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실까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캐비닛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가방을 넣고 입장을 하면 됩니다. 오, 캐비닛이 크다. 내 가방 큰데 들어가네? 들어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매장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평일인데도 손님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오늘 하루 동안 다 둘러볼 수 있을지.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팜플렛이 서 있는데, 지금 선릉점 고객들한테 이제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해요. 11월 24일까지 뭐 제품 2개 구입하면 추가 할인 3%, 3개 이상 구입하면 추가 할인 5% 해서 추가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간 내에 오셔서 이런 할인 혜택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디서부터 둘러봐야 될지 너무 커서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첫 줄부터 한번 둘러볼게요. 와, 지금 코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신발들이 쭈룩 있는데 사이즈별로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보시면 위에는 가방, 여기는 신발. 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저 중고 명품샵 중에서 이렇게 빼곡하게 제품들이 있는 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이쁜가? 산드로, 이자벨마랑 막스마라, 프라다, 돌체인가바나, 랑방, 갈망, 버버리 코트도 되게 이쁘다. 안쪽에 이렇게 체크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쁜 것 같아요. 샤넬도 있어. 이거 되게 이쁘다. 톰포드 코트인데, 여러분 이제 톰포드가 남성복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성 라인의 코트도 볼 수 있다는 점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자켓을 입고 있는데 왠지 오늘 좀 옷을 많이 입어볼 것 같아갖고 자켓을 좀 벗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어울리나요? 여기에는 X 스몰 사이즈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어갖고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딴 것도 한번 볼까? 생로랑, 루이비통, 샤넬, 클로에, 셀린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명품 하면은 뭐 가방이나 액세서리 종류 같은 거를 많이 구입을 하고 또 착용을 해보고 그러잖아요. 명품 옷 같은 거는 평소에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선 이렇게 명품 옷들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입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딱 내 사이즈다. 240 프라다 건가? 지금은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라다의 그 국룰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샤넬백들이 엄청 많은데, 그 여자의 로망하면 또 샤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왜 보고 싶어. 이런 건 이제 매장 가서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때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컬러도 너무 예쁘다.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면 이 샤넬백 하나 사고 싶어요. 딱 여기가 저희 집의 그 진열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예쁘죠? 아니, 근데 상태도 되게 좋다. 그 가방 밑으로 보시면 신발류도 굉장히 많은데, 구두뿐만이 아니라 운동화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건 많이들 아시죠? 발렌시아가 트리플 S도 있고, 샤넬 스니커즈. 이거는 디올 같은데? 디올 신발 너무 천국이다. 여기 이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얘는 옷걸이부터가 다른데? 나 깜짝 놀랐어. 샤넬 옷걸이 이거 갖고 싶다. 옷 사면 이 옷걸이도 주시나? 이거 예쁘다. 끌러의 코트인데 원단감이나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괜찮나요? 얘는 뭐지? 이거는 에트로 니트 코트인데, 이제 에트로 브랜드가 에스닉한 패턴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젊은 층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데,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색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루이비자 로마에서 구입을 한 제품인 것 같은데 그냥 새 제품인가 봐요. 한 번도 안 입고 여기다가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어머. 여러분 끝판왕 나왔습니다. 에르메스 코트. 에르메스가 또 좋은 가죽을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가죽뿐만이 아니라 이 옷에 들어간 이런 원단도 만져보면 진짜 달라요. 엄청 부드러워요. 에르메스 옷 같은 거 언제 한번 입어보겠습니까?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나 처음이야 에르메스 옷 입어보는 거. 들어간 느낌이 다른데? 이거 팔딱 넣는데 스르륵 하는 게 느껴져. 코트가 되게 가볍다.
오,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보니까 막스마라 코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막스마라 하면 이런 카멜 색깔의 코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본템인데 옷장에다가 하나쯤은 꼭 걸어둬야 하는 제품이 아닌가. 물론 저는 없지만 이거는 완전 롱한 기장이고 이렇게 디자인도 다양하게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롱한 기장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막스마라 옷도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이렇게 입어보니까 역시 막스마라.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딱 싹. 와, 에르메스 코트 또 있다.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이렇게 원단의 컬러가 달라갖고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안감이 없고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딱 그 에르메스만의 그 느낌이 있네요. 어? 얘 혹시? 와, 요즘에 완전 핫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르메르. 보통 중고 명품샵 하면 루이비통, 구찌, 샤넬 이런 거 위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랑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그런 옷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르메르 코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물로만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중고 명품샵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네요. 짠. 딱 르메르만의 그런 아방가르드한 미니멀한 맛이 잘 느껴지는 코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런 거 하면 딱 들어주면 좋은가? 아니면 이런 거? 아까 봤던 그 가방은 샤넬 이렇게 DP가 돼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루이비통만 슈즈들도 쫙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루이비통 가방. 발렌티노 스터드 힐이 있는데, 킹본 힐. 아직도 매장 가면 찾을 수 있는 힐입니다. 생로랑 힐 같은 것도 있는데, 와, 이것도 되게 예쁘다. 또 이제 루부탱 힐도 있는데, 뒤에 빨간색. 요게 또 여심을 저격하는,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힐이죠. 저도 꼭 하나 갖고 싶습니다. 이 위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신발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와, 여기 봐. 아까 저쪽은 샤넬, 그리고 루이비통. 여기는 보니까 지금 생로랑, 끌로에, 펜디, 지방시, 셀린느. 이거 지방시 나이팅게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셀린 러기지 백이 있는데, 이 백도 셀린느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이죠.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엄청 많아요. 에르메스 슬리퍼 여름 되면 여성분들이 많이 신으시잖아요. 루부탱의 포인트 이런 찡 같은 게 엄청 박혀있는데, 이런 거 신고 다니시면 밤길 위험할 일이 없어요. 호신용으로 신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쁘다. 구찌. 발렌시아가 힐인데 이렇게 힐 앞에 비비 로고가 박혀있는 거, 이건 진짜 신상이거든요. 특히나 얘도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패딩 라인인데요. 프라다 패딩도 있고 몽클레어 패딩, 그리고 뭐 무스 너클 패딩 종류도 많아요. 모스치노, 막스마라. 이거는 몽클레어 패딩인데 잘 어울리나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소매 부분에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패딩도 처음 봤어요. 오! 괜찮은데 이거? 이쪽에도 이제 패딩 라인이 쭉 있는데, 무스너클이랑 몽클레어 이런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한눈에 강렬하게 들어온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핏이 이자벨마롱 핏이죠. 아크네 롱패딩도 있는데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크루아상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 되게 가볍고 따뜻하다. 얼굴까지 감싸주니까 이거는 귀 시려울 일이 없겠다. 눈에 확 들어오는데, 쇼패딩의 유행을 불러온 발렌시아가 패딩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패딩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색깔이 진짜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이거 입고 다니면 사고 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여러분. 예쁘죠? 사고 싶다, 이것도. 여기서 탕진하고 갈 것 같은데? 구찌 라이톤인 것 같은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남성용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크네 점퍼도 이렇게 있는데, 아크네가 좋은 점이 뭡니까, 여러분? 매년마다 근본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거를 사도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자켓이죠. 이 라인에는 이제 패딩하고 자켓류들이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대박. 통부 저지도 이렇게 있는데, 사이즈가 나한테 딱인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찰떡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다, 이거. 발렌시아가 패딩인데, 원단을 보시면 이게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핑크색 패딩? 다음 시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뒤에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고, 여기에 이렇게 발렌시아가라고 딱 적혀있어요. 그래서 요걸 입었을 때는 무조건 머리를 묶어야 된다. 네, 이상한 소리였고요. 나도 이렇게 뭔가 비싼 패딩 하나 딱 장만을 해보고 싶다. 근데 명품 브랜드 패딩은 진짜 비싸갖고 솔직히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여기 와서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어요? 여기 위에도 보시면 슈즈가 이렇게 쫙 깔려있어요. 이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켓류들이 진짜 엄청 많은데, 이거 뭐야?
와, 이거 진짜 핵감지다. 서 있는 부분에 루이비통 로고가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지? 너무 신기해.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부티가 활발할 것 같아. 이거 한번 입어볼게. 어머, 안쪽에서 보니까 누빔도 다 루이비통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또 언제 이런 옷을 한번 입어보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좀 있어 보이나요? 이건 딱 누가 봐도 루이비통 거다. 구찌 자켓인데 이것도 되게 예쁘다. 뱀이 다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옷이랑 괜찮아요? 또 샤넬 하면 트위드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이쪽으로도 넘어가서 볼게요. 와, 제가 몇 시간 동안 봤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오시려면 진짜 날 잡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긴 보니까 사이즈가 엑스라지 제품들인데 남성분들이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 옷들인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몽클레어랑 발렌티노 콜라보한 제품이거든요? 보테가베네타도 있어요. 그리고 구찌 발렌시아가 청자켓. 이것도 남성분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뒤에 발렌시아가 딱. 톰브라운 자켓도 이렇게 있습니다. 닐바렛 가죽 자켓. 여기 예쁜 거 진짜 많은데? 프라그먼트랑 몽클레어 콜라보한 제품인데 야,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프화이트. 이거 지금 2020 시즌 거. 와, 이거 갖고 싶다. 근데 나한테 사이즈 너무 클 것 같아서 남성분들이 와갖고 이런 거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추. 이것도 엄청나게 유행했던 제품이죠. 오프화이트 자켓. 뒷모습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예쁘지. 몽클레어 자켓인데 이렇게 누빔 처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패딩은 너무 캐주얼하고 자켓은 너무 춥고 이럴 때 이런 거 딱 입으면 좋죠. 여러분, 완전 4개나 제품 봤어요. 사이즈만 맞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다. 하라 부분에 퍼로 팬디 로고가 이렇게 막 박혀있고요. 퍼를 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저기서 봤던 프라그먼트랑 몽클레어 제품도 출시했을 때 완전 난리가 나갖고 진짜 못 구하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못 구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보물찾기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촬영해주시는 피디님이 대박이다, 지금. 다 털고 싶다고, 난리 났다고, 지금. 버버리 트렌치코트도 있는데 근본 중에 근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버버리 트렌치코트 같은 게 이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가품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는 가품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진품들만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스웨트셔츠나 니트류 같은 게 많은 것 같은데 닐바렛 완전 유명한 제품이죠. 이것도 구찌 스누피 발렌시아가 후드 톰브라운 가디건도 이렇게 있어요. 지방시 구찌 톰브라운 맨투맨 톰브 가디건. 이것도 닐바렛 대란을 일으켰었던 번개 모양. 이 위에도 보시면 다 그냥 슈즈가 이렇게 쫙 깔려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슈즈가 쫙 이렇게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가방들이 있고 베트몽 슈즈네요. 그래피티 스니커즈. 되게 신기한 제품들 많다. 구찌 뮬이 이렇게 있는데 뒤쪽에 퍼가 달린 거 이것도 굉장히 핫했던 아이템이죠. 자, 이렇게 구구스 매장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어요.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니까 예쁜 것도 너무 많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오늘 그냥 하루 살 것 같아서 제가 브랜드별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픽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입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망 자켓인데 이렇게 원버튼으로 돼 있고 발망에 시그니처 패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프라다 미니백을 들어줬습니다.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자, 그 다음은 톰브라운 쇼자켓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톰브라운 자켓을 처음 입어봤는데 너무 핏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키가 되게 작은 편이잖아요. 근데 톰브라운이 팔도 기장도 짧고 짤뚱하게 핏을 뽑는 게 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팔 부분을 보시면 살짝살짝 톰브라운 패턴이 이렇게 보이고 뒤도 이렇게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톰브라운 싹. 다음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혹시 이 코트 어디 건지 아시겠나요? 딱 봐도 아시겠죠? 누가 봐도 구찌 코트인데요. 넥 부분에 이렇게 리본 자체적으로 달려있어요.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가방도 구찌 제품이고 신발은 루브탱 제품인데 루브탱 힐을 처음 신어봤는데 어떤가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이 섹시의 상징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코트에 구찌 빨간색 그리고 가방에도 이렇게 레드가 있고 이 힐 뒤에도 이렇게 레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레드로 한번 깔맞춤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텔라 맥카트니 코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요즘에 스텔라 맥카트니가 되게 핫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옛날에 이 코트가 나왔을 때 시즌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어요. 여기 코트에 보시면 이런 플라워 같은 패턴이 있는데 이게 자수로 박힌 게 아니라 지퍼를 이렇게 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 핏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코트 위로 해서 에르메스 스카프를 한번 같이 맺어봤어요.
자, 그 다음 착장인데요. 샤넬 트위드 쇼자켓이에요. 또 샤넬하면 트위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온 원피스가 약간 이래서 이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 트위드 자켓을 입는다면 안에다가는 그냥 하얀색 나시 같은 거에다가 핏이 아방한 청바지 같은 거를 같이 매치해갖고 제니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방도 같이 샤넬로 들어줘봤습니다. 제 체구에 이렇게 짧은 자켓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진짜 너무 탐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자벨마랑 패딩 자켓인데요. 아까도 오면서 이자벨마랑 패딩을 한번 봤잖아요. 그거는 되게 에스닉한 패턴의 패딩이었다면 이거는 되게 베이직한 컬러의 패딩이에요. 딱 누가 봐도 아, 이자벨마랑의 핏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시죠? 자, 이 패딩의 특징은 이렇게 팔 부분에 지퍼가 달려있어갖고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있는데요. 팔 부분을 떼고 그냥 패딩 조끼로 입어도 예쁘지만 저는 이렇게 반만 여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반만 열고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어요. 이 패딩은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보다 뭔가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가방은 셀린느로 같이 매치를 해줘봤어요. 자, 그 다음은 몽클레어 패딩인데요.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 다들 아시죠? 미디한 기장감에 이렇게 퍼가 달려있는데 페미닌한 라인으로 나와갖고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기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패딩은 연령층도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착장인데요. 발렌시아가 윈드브레이커를 한번 입어봤어요. 몇 년 전에 빅뱅의 그 에라 모르겠다 뮤직비디오에서 태양씨가 입고 나왔던 제품인데요. 저희 PD님 이거 보시고 진짜 엄청 탐내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지금 매장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제품이잖아요. 아까도 몇 개 보여드렸지만 지금 매장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또 구구스에서 한 번씩 찾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도 지금 같이 발렌시아가 트리플 S, 가방도 발렌시아가 트라이 앵글 백으로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고 명품 매장 구구스 설명점을 한번 털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예쁜 옷이 있어갖고 마지막으로 이 옷도 한번 입어보고 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구구스 선릉점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봤는데요. 진짜 제품들도 엄청 엄청 많지만 예쁜 것들도 되게 많고 지금 또 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어서 되게 보물찾기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구스에 가셔서 쇼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24일까지 지금 추가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매장을 털면서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구구스가 온라인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 상품이 있으시면 먼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가는 매장에 그 제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돈을 많이 가져오세요, 여러분. 진짜 저 오늘 여기 와서 탕진하고 갈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져오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다른 매장도 털어주세요 이런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